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인들과의 반가운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범국민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치는 불행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5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흡수로 인해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하는 차는 도로 위에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무서워. 애들은 빠져. 오늘은 제가 대신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엉이 씨도 오늘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한 잔 걸치려고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두 잔에 술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2%에서 0.05%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야간 음주운전 시에는 특히 시야가 더 좁아지고 졸음운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의 면허 정지를,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기존의 3진아웃 제도를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는 물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2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음주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괜찮겠죠?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 처벌 기준이 없어서 억제 효과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그 단속 방식과 처벌 기준을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요? 미국의 각 주마다 처벌 방식이나 벌금액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소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된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유명한 핀란드 역시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한 달치 급여를 몰수하는 혹독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의 근본 원인이 차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봐서 음주운전자의 차를 국가가 몰수하여 매각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이웃한 호주에서는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의 번호판 등 신상 정보를 신문에 공개해서 망신을 준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구류에 처하는데 술을 권한 사람은 물론 음주운전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대리 아저씨 불러야겠어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술기운에 휩쓸려 운전대를 잡는 것,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에 도전하는 연말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